아이고 뭐야. 이게 바짝 마른 날에는 딱딱한데 지금 물을 머금어서 오. 네. 오. 네. 꽃송이 버섯. 안녕하세요. 상가 드립니다. 오늘은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앞쪽에는 멋진 식물인데요. 벌써 이제 꽃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식물이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키다리나무 삼립국화. 꽃대가 조금 더 마무리 짓는 게 요거입니다. 네, 삼립국화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힐링하러 가시죠.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곰치입니다. 나물의 여왕 곰치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 지금 물 한 개가 끼어가지고 이런 새벽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해발 지금 1200m 지점입니다. 앞에 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위에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바로 엄나무입니다.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엄나무가 보이시죠? 네, 엄나무 잎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엄나무입니다. 고목인데요. 제가 하나는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손입니다. 와, 엄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와, 대단합니다. 앞에 멋진 친구가 보입니다. 한 뼘보다 더 큽니다. 생김새도 멋있는데요. 이게 잔나비 걸상버섯, 예, 약용버섯입니다. 고목에서 자랐는데 멋지게 컸습니다. 무늬도 멋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네. 우와. 네. 와. 거의 쟁반입니다. 와. 이야.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그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5시간 조금 넘게 산행을 했는데 꽃송이 버섯도 깡이고 표고버섯도 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하산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2시 44분 9시 반에서 산행해서 한 5시간 조금 넘게 산행했는데 정말 깡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정말 귀한 버섯이 있습니다.
네, 이 버섯인데요. 바로 석이버섯입니다. 와, 정말 귀한 버섯인데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 옆쪽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석이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석이버섯입니다. 와, 정말 귀한 버섯인데요. 저기 위에도 이쪽에도 있으니까 바위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쪽에도 조금 붙어 있는데 지금 위쪽 뒷면은 이렇게 까맣습니다. 이게 바로 석이버섯입니다. 네, 하나 따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채취했는데요. 뒷면은 이렇습니다. 네, 앞면은 이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약간 파랗게 됩니다. 정말 석이버섯을 간만에 봅니다. 오늘은 정말 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버섯을 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바위가 조금 미끄러워서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바위에 붙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바짝 마른 날에는 딱딱한데 지금 물을 머금어서 이렇게 약간 허물허물합니다. 7월 8일 오늘 산행에서 깡인 줄 알았더니만은 석이버섯을 봐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와, 거의 다 내려와서 드디어 상가들도 꽃송이 버섯을 보았습니다. 네, 우와. 네, 7월 8일 3시 50분인데 딱 6시간 한 20분 정도 산행했습니다. 와, 정말 탐스러운데요. 정말 꽃송이처럼 탐스럽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잣나무 둥치에 이렇게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와, 제 주먹보다는 훨씬 큽니다. 네, 와, 네, 꽃송이 버섯 산행을 한 세 번 실패했는데 드디어 오늘 네 번째 꽃송이 버섯을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먹 이상 되는데요. 그래도 채취해 보겠습니다. 오, 네, 오, 네, 꽃송이 버섯, 땄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잘라서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 포자가 형성되니까. 네, 꽃송이 버섯 땄는 자리는 아랫부분이랑 포자랑 잘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꽃송이 버섯을 이렇게 땄는데요. 와, 정말 탐스럽습니다. 네, 꽃송이입니다. 송이. 탐스럽습니다.
네. 꽃송이 같은 하얀 꽃송이 버섯입니다. 네, 드디어 하산했는데요. 오늘 채취한 귀한 석이버섯입니다. 그리고 꽃송이 버섯. 네, 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잔나비 걸상버섯. 예, 야경버섯. 예, 이것도 한 20cm 이상 됩니다. 산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